안녕하세요. 강릉 시민 여러분. 네. 강릉 시민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하시고 지금 얼마나 소갈이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 강릉이 자기 애갓집이라고,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 중마거우라고, 그리고 강릉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 산불 났죠? 네. 왔다 갔어요? 안 왔습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입니다. 건설노조 양해동 열사 강원도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희생됐는데 위문했어요? 안 했습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없는 사람은 유통 기한이 지난 것도 먹어도 되고, 노동자는 124시간을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쉬라고 그랬어요. 나쁜 놈이죠? 네. 윤석열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어느 언론에 방송국에 예능 프로에 나가서 개장산지 개 수련산지 개하고 장난질을 치면서 마누라는 아이를 잃어서 개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아, 사람이 아이와 태아는 구분돼야 되죠. 아이는 어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어느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었다, 이건 내 아이를 잃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놔보지도 않고 무슨 아이를 잃었다고, 이건 사기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양아치 윤석열과 요녀 김건희와 사기꾼 최은순과 20년째 송사를 계속하며 사선을 넘나드는 정대택입니다. 저는 강릉에, 아름다운 강릉에 제가 1남 1녀를 기르면서 여름이면 찾아왔고, 강릉 가까운 곳에 또 강릉에 리조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석열 가족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난 여름에는 윤석열 하야를 외치면서 앞에 장터에서 집회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윤석열 타도를 외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 처음 집회를 시작하려 하니까 이 지역 몇 사람이 항의를 하였지만, 오늘 보람이 있는 건 행진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동참을 한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양아치고 범죄자이고 배신자이고 매국노라고 합니다. 왜 양아치냐 하면은,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지 대학 선배이고 검사 선배인 양자택이라는 검사의 애첩인 줄 알면서 나 정대택에게 뇌물죄, 모해중 교사죄 등으로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범죄자인 줄 알면서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그 여자 집에서 동거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양아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그 여자와 동거 생활하다가 나 정대택에게 들키자, 그때는 부랴부랴 결혼식을 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경찰 보고 보초 닫으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런 양아치 봤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결혼하고도 그 처와 장모의 범죄 뒷배질을 하고 뒷배질로 얻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했다는 것입니다.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랭이 행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이 처 김건희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은 처음에 어느 스님의 소개로 만났는데 통장에는 돈이 2,000만 원밖에 없고 술만 처먹고 그냥 놔두면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서 지가 결혼식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검사 신분으로 몇십 년을 검사 지내가지고 방한도 없던 놈이 어떻게 5,200만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대국의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또 대통령이 되서는 지가 외국에 나와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한 이래 1년 동안 계속 무역 적자로 국민은 고금리에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놈은 미국에 와서 바이든 이 새끼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떻게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들어주고 말로 받은 거죠. 바이든은 윤석열이한테 프레지던트 룬 미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미국에다가 1천억 불 하나 133조씩 퍼주면서 미친놈들 듣는 게 이게 국민들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앞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기시다를 만나서는 윤석열은 헌법을 헌법정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신용 보상금을 지가 지 멋대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켰습니까? 윤석열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도 묵비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매국노 아닙니까? 윤석열이 내가 윤석열은 정대태이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징계를 신청해가지고 정직 1개월을 징계를 받고 대구 고등검찰청으로 좌천돼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고 유배간 놈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그 승진을 시켜준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것입니다. 지난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지난 정권 탓이고 저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어른들 하신 말씀에 속담에 잘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되면은 조당 탓이라고 윤석열은 이런 양아치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사회자 어디 가셨어요? 몇 시까지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요? 야, 알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 하든지 또 방석가주면 안 된다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우리 나가서 미국 바이든한테 미치광이 대통령 소리를 듣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이 다 미쳐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미쳤습니까? 저는 윤석열한테 정신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2012년 6월경 정대택 사건에 대해서 정대택이가 윤석열을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해서 정대택은 정신병자다. 지 마누라를 10년간 괴롭혔다. 정대택은 지 마누라 보고 꽃뱀이라고 했다 하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정대택이가 정신병자입니까? 윤석열이가 정신병자입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해서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는 민간인을 사찰한 문건을 만들어서 정대택이를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각 검찰과 정대택과 지처와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보내서 변론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관선 변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놈 범죄자 아닙니까? 당장 끌어내려야죠. 강릉 시민 여러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 정대태그 탓도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 장모와 처와 계속 송가를 하지 않고 멈췄더라면은 적당히 돈 얼마 받고 멈췄더라면은 윤석철 처 김건희와 윤석열이 만날 일도 없고 윤석열은 주독에 빠져서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인데 그 신기가 있는 윤석열 처 김건희가 지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가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중국 역사 여시춘추에 나오는 여부르 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언간생심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뒤에 보면 달이 환하게 비추어야 되는데 윤석열 폭정에 의해서 달이 흐리게 보입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뒤에 보름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휘황찬란한 달빛이 비춰야 되는데 구름에 가려있네요. 대한민국의 국운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마치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양아치 범죄자 배신자 매국노 윤석열은 당장 내려와라.